한 해를 또 열심히 보내볼 테니까 에이티도 생일 축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오늘 하루를 저도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에이티도 제가 행복한 저를 보시면서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Cheers. 짠. 이게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면은 좀 같이 짠한 느낌 나잖아. 진짜 볶는 거지. 짠. 오케이. 하여튼 좋아요. 12시간 넘었으니까 이제 초대 게스트로 한번 통화를 해보시죠. 이게 근데 이게 잘 선택해야 돼.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할지를 잘 선택해. 어차피 같이 계시겠지만 저는 공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더 늦게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먼저 해요.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아빠한테 꼭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할 때는 엄마한테 꼭 전화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화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맞아요. 최근에 아빠가 돼 있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VF 보고 있었지? 아, 목소리를 꽤나 가다듬었는데? 잠깐만 내가 스피커 보낼게. 엄마랑 같이 출연해. 여보세요? 긴장한 거 봐. 아니, 어쨌든 이제 평소에는 이제 문자로 하지만 이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12시 돼서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축하를 되게 많이 해줬잖아. 엄마도 막뭐 중앙공원에서도 보고 뭐 아빠도 다양한 곳에서 보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한마디 해주실까요? 에이티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근데 둘이 왜 이렇게 오늘 말의 공백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시네. 아, 그래. 그러면은 어쨌든 두분다 AT니까. 아, 그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네, 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준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 건강했으면 좋겠어. 너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이티니한테도 홍중이도 많이 사랑 돌려줬으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가.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이렇게 단정하게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네 방송이. 알았어. 아, 각본 뭐 대본 지금 읽고 계신 거 아니죠? 알았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둘다 행복 푹 자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뒤에 딜레이 방송으로 다 들리는데 엄마 뒤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방송 봐주시고 일단 끝나고 카톡 할게요. 네. 아니 아들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 네가 에이티니 당연히 사랑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알았어.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
알겠어요. 사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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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추. 생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민망하네요.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고 이제 하여튼 뭔가 그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 동네에 너 사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